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래킹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거창 가조면에 있는 Y자 출렁다리가 있는 고견사 주지상에서 제법 가파른 오름길로 1시간 만에 우두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남 서북근의 거창 가조면은 면 단위치고는 상당히 좋은 산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Y자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Y자 출렁다리 뒤쪽에는 이 우두산이라는 걸출한 산이 있는데요. 우두산은 의상봉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의상봉은 우두산이 그늘인 9개의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일 뿐이지만 가장 경관이 뛰어나고 산세가 수려하기 때문에 우두산을 대신해서 정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연한 정상은 우두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산은 이 우두산이 아니고 우두산에서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해인사가 있는 합천 가야산까지 연계 코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야산까지는 아니고 가야산을 갈라놓은 홍유동 계곡 직전의 남산 제1봉이라고 하는 내하산까지 진행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4시간 반에서 넉넉하게 5시간 정도 잡고 진행을 하면 이곳에서 내하산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두산 정상 뒤쪽에서부터는 가야산 국립공원 근역에 포함되는데요. 현재는 비탐지역, 출입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산행을 하실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산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우두산 정상석 바로 뒤쪽에 출입금지 제한 표시판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희미하게 진행을 하시면 또렷한 등로가 나오겠습니다. 우두산 정상석 뒤쪽으로 잔목을 헤치고 5분 정도 내려오면 첫 번째 열리는 조망터인데요. 가야산까지 뻗어내린 북동쪽의 스펙타클한 등산로가 펼쳐져 있고 가야산 정상에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멋지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우두산에서 남산 제1봉까지 4-5시간 거리 중에 3분의 1 정도 진행한 1시간 정도 거리에는 가야산을 옮겨 놓은 듯한 작은 가야산이라는 걸출한 남릉 산행지가 있습니다. 단독 산행지로도 상당히 좋지만 이 구간을 진행할 때도 제법 쏠쏠한 암릉 구간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두산에서 작은 가야산 암릉이 시작되는 초입까지 약 1시간 정도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밋밋한 잔목 구간이 진행되겠습니다. 능선길 곳곳에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는데요. 잔목 구간이라 그런지 진달래가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루할 뻔했던 능선길 곳곳에 진달래가 길동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두산에서 잔목 능선길 작은 업다운 한두 차례 거쳐서 1시간 만에 작은 가야산 암릉길 초입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부터 가야산이나 남산 제1봉 못지않은 재밌는 암릉길을 한동안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작은 가야산 남는 구간 3, 40분 정도 통과한 이후 다시 볼품없는 능선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두산에서부터 수도지맥길을 걷고 있는데요. 작은 가야산 남는 구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수도지맥이 분기되는 지점까지 볼품없는 능선길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작은 가야산 암릉길이 끝나고 3, 40분 정도 잠목길을 진행하면 큰제 임덕길을 만나게 됩니다. 임덕길을 가로질러 3, 40분 정도 오르면 반지봉에 도착하겠습니다. 작은 가야산에서 크고 작은 업다운 몇 차례 거쳐서 1시간 2, 30분 만에 해발 1028m 단지봉에 도착을 합니다. 해발 1000m가 넘어도 단지봉은 특별한 정상성을 얻고 누군가에 의해 철판으로 만들어진 정상 표지판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산 제1봉까지도 조금 지루한 업다운을 몇 차례 거쳐서 1시간 2, 30분 더 진행해야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우두산에서 1시간 만에 작은 가야산 암릉길을 통과하고 그 이후 상당히 지루한 능선길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넘는 코스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가야산 출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만에 메아산 근역 진입 직전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내 지루했던 산행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천하절세의 미인에 견줄 만한 메아산 근역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기암괴석의 수석 전시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가야산 가장 남쪽에 형성된 상군 전체를 메아산이라고 하고 그 중에 바로 앞에 있는 남산 제1봉을 최고봉, 주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산 제1봉 뒤쪽으로 더없이 맑은 하늘 아래 공룡의 날카로운 등뼈를 드러낸 듯한 가야산의 멋진 암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출발했던 우두산이 까마득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온 능선도 꽤 길고 멀어 보입니다. 출입금지 초소 뒤편으로 우두산에서 지나온 등산로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남산 제1봉까지는 100m. 남산 제1봉 100m 아래에서 가야 호텔이 있는 7인 주차장까지는 3km. 1시간이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남산 제1봉을 올랐다가 메아산 전경을 조금 더 보고 7인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창 우두산에서 5시간 30분 만에 경남 합천의 남산 제1봉에 도착합니다. 가야산 남쪽에 가장 아름답게 솟은 봉우리라 해서 남산 제1봉이라 이름이 붙여졌고 예전에는 1000개의 불상 같은 기암 괴석이 솟아있다 해서 천불산이라 불렸다고 하고 활짝 핀 매화꽃처럼 아름답다 해서 상군 전체를 통틀어 매화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 주봉을 남산 제1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산 제1봉에 올라서시면 출발했던 우두산과 지나왔던 능선이 한눈에 조망되고 경남 서북권의 크고 작은 명산들이 손바닥을 펼쳐놓은 것처럼 한눈에 조망되고 있습니다. 남산 제1봉에서 청량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천태만상, 천개의 불상 같은 멋진 기암 개석이 산수화를 그려놓은 듯한 능선길에 솟아 있습니다. 남산 제1봉 내하산 단독 산행을 할 경우에는 청량사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만에 오른 다음에 남산 제1봉에서 가야 호텔에 있는 취인 주차장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총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짧지만 강렬하고 멋진 기암 개석의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남산 제1봉에서 교통편이 용이한 취인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두산 아래 고경사 주차장에서 최단 거리, 최단 시간 1시간 만에 우두산에 오른 다음에 우두산 정상선 뒤쪽으로 50분에서 1시간 능선길로 진행하면 작은 가야산 앞능길 30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지루한 잡목길 업다운 몇 번을 거쳐서 반지봉까지 1시간 30-4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반지봉에서도 내하산 진입 직전까지는 1시간 30-40분, 상당히 지루한 길이고 여러 차례의 업다운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출입금지 초소 뒤편으로 진입하면 남산 제1봉까지는 100m, 남산 제1봉에서는 청량사 방향으로 내려가셔야 내하산의 깊은 암릉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총 14km 조금 더 되는 거리, 넉넉하게 15-16km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산행시간은 조금 넉넉히 7시간에서 8시간 잡고 진행하시면 조금 여유있게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